식당 실화 위기의 사람들. 첫 번째 이야기는 필리핀에서 일어난 일. 민다나오에 있는 한 농장에서 일하는 느제로. 그의 곁엔 언제나 충직한 애견 주피터가 함께합니다. 오, 이쁘다. 오, 잘생겼어요. 단돈 1페소도 허투루 쓰는 일이 없을 정도로 악착같이 돈을 모으는 느제로. 하루 일을 마친 느제로는 집에 돌아가기 전에 먼저 들르는 곳이 있는데요. 주피터, 염전 있어야지. 마을에는 워낙 도둑이 들끓는 데다 은행까지 가기엔 제법 거리가 멀어 안심할 수 없었던 느제로. 때문에 사람의 발길이 드문 농장 근처 덤불 아래 그날 진짜? 그날 받은 품삯을 묻어뒀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그곳을 찾은 느제로.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오, 파이팅! 누군가 땅속에 묻어둔 돈뭉치를 몽땅 꺼내갔습니다. 야, 뭐야? 설마 하는 생각에 주변까지 샅샅이 찾아봤지만 그간 모아뒀던 2만 페소는 온데간데없고 빈 봉투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주피터에게 하소연을 하는 느제로. 주피터, 어떡하지? 어머니 백내장 수술하려고 아이고, 내가 그 돈을 얼마나 악착같이 모았는데. 넌 알지? 그때 주피터의 입 주변에서 결정적인 단서가 도착됐으니 그것은 바로 사라진 돈 조각. 그렇습니다. 순간 느제로의 머릿속에 스친 생각대로 범인은 바로 주피터였던 것. 이게 네 짓이었어?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은 느제로는 주피터를 혼쭐 내주겠다며 경찰서까지 찾아갔는데. 저기요, 제 돈 2만 페소 먹어치운 도둑놈을 잡아왔거든요. 당장 철창에 가둬주세요. 누가요? 이놈이요. 개를 가둬달라는 황당한 말. 경찰관 역시 당황하긴 마찬가지. 그런데 며칠 후 잠깐만요.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된 건 주인의 돈을 먹어치운 주피터가 아닌 느제로였습니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머니 수술비를 모조리 먹어치운 주피터를 끌고 경찰서를 찾은 느제로. 당장 철창에 가둬주세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뭐 사람도 아닌 개를 경찰서에 가둘 수 없어요. 2만 표소나 먹었단 말이에요 얘가. 예? 느제로의 황당한 요구는 단박에 거절당했는데요. 하지만 다음날 또다시 주피터를 끌고 경찰서에 나타난 느제로. 제가요 7남매 중 장남이거든요. 아이, 그동안 사고만 치다가. 이번엔 구구절절 자신의 사정을 얘기하며 동정심을 호소해보지만 안 돼요. 그건 역시 통하지 않았던 걸. 그렇게 또 하루가 흘러 겁도 없이 경찰서 앞에서 돈과 협박을 벌이는 느제로. 아무리 그래도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하지만 이 방법도 실패. 그리고 또 다음날 눈 뜨자마자 경찰서를 찾아간 느제로. 그의 집요함에 경찰들도 이젠 지칠 대로 지칠 지경인데. 오셨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돈을 먹어치운 주피터를 가두기 위해 느제로가 선택한 최후의 방법은 바로 200페소 어때요? 경찰관을 돈으로 매수하는 것. 그럼 300페소 어때요? 당신 뭔 짓 하는 건지 나 알아? 급기야 가지고 있던 돈을 탈탈 털어 경찰에게 건네는 느제로. 좋아요, 이거 다 드릴게요. 이때야말로 매일같이 귀찮게 구는 느제로를 떼어낼 절호의 기회라 생각한 경찰. 느제로, 당신을 공무집행 방해 및 뇌물 공여 혐의로 체포합니다. 와. 결국 자신의 돈을 먹어치운 주피터를 가두기 위해 경찰관에게 돈을 건넨 느제로는 돈도 잃고 죄값도 톡톡히 치러야 했습니다. 황당한 얘기네요. 진짜. 두 번째 이야기는 미국에서 일어난 일. 텍사스주 알링턴. 이제 막 은행을 털고 나온 트래비스. 재빨리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뒤도 안 돌아보고 달아나던 그는 그만 발을 헛디뎌 넘어지게 됐고
가방에 든 금괴까지 떨어뜨리고 맙니다. 급하게 떨어진 금괴를 주워 담고 막 일어서려던 그때 자신을 지켜보고 있던 흙무리의 사람들과 눈이 마주친 트레비스. 전과 경력이 화려한 그도 이렇게 많은 목격자와 맞닥뜨린 건 이번이 처음인데, 그러나 잠시 후 이들이 일본인 관광객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린 트레비스는 놀라운 기지를 발휘합니다. Hi friends. Hi friend. Oh, do you really understand what I'm saying? Japanese, Japanese. Yeah, you're right. Just like you saw, I'm a bank robber. 트레비스의 예상대로 도통 무슨 말인지 알 길이 없었던 일본인들. My friend, I wanna shut your mouth. Can you? We can shake our hands. 그들은 악수까지 청하는 그의 능청스러운 모습에 의심을 풀었는지 순순히 그를 보내줬고, 덕분에 무사히 자신의 차에 오를 수 있었던 트레비스는 여유롭게 손까지 흔들어주며 현장을 빠져나갔는데, 그런데 무엇 때문인지 범행단 한 시간 만에 그것도 영어를 단 한마디도 못하던 바로 그 일본인들에 의해 잡히고 만 트레비스.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은행을 털고 나와 걸음만 나살려라 도주하던 트레비스가 떨어뜨린 금괴를 줍느라 정신없던 그때, 우연히 이를 목격한 일본인 관광객들은 일제히 카메라의 셔터를 눌러댔고, 직감적으로 그가 강도라는 사실을 눈치챈 그중 한 명은 금괴를 주워 담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카메라에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애써 태어난 척했던 것인데, Hi friends. Hi friend. 비록 영어는 잘 못했지만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은 채 위기의 순간을 지혜롭게 넘긴 일본인 관광객들. 그들은 트레비스가 안도하며 현장을 떠난 그 순간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단서가 된 찬양의 번호판까지 여러 장의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그렇게 잡혀온 줄은 꿈에도 몰랐던 트레비스. Where did you hide the gold bars? What gold bars? I don't know. Do you have any evidences? 범행 사실을 부인하던 그에게 경찰관이 내민 것은 바로 사건 당시 그의 행적이 고스란히 담긴 사진 파일. 단지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본인 관광객을 깔봤던 은행 강도 트레비스는 범행단 한 시간 만에 전과 기록을 하나 더 추가해야 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미국에서 일어난 일. 비오던 어느 밤 한 남자의 집으로 배달된 작은 소포. 비에 흠뻑 젖은 상자는 글씨가 번져서 누가 보내는지 알아볼 수 없었는데, 상자를 열자마자 휘금을 내며 어마어마한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미스터리한 폭탄 테러 사건에 정말 기가 막힌 사실이 숨겨져 있었으니, 자,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이 사회에 대한 막연한 피해망상에 늘 사로잡혀 있던 청년 올리버. 젊은이 부심해 망사. 그는 사회생활은 물론이고 가족이나 친구도 하나 없이 홀로 음침한 집안에 숨어 20여 년을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올리버는 자신의 일그러진 울분을 표출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괴롭힐 엽기적인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그의 방 안에 가득 쌓인 이것들은 밖에서 주워온 각양각색의 빈 상자들. 올리버는 이 상자들 안에 잘게 찢은 신문지 뭉치를 정성스레 넣고 그 위에 비록 크기는 작지만 가공할 만한 위력을 자랑하는 폭탄을 올려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올리버가 바로 폭탄이 담긴 소포를 보내 테러를 일으킨 문제의 장본인이었던 것.
그는 전화번호부에서 아무 주소나 골라 불특정 다수에게 이 폭탄 우편물을 무작위로 보내려고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일단 받는 사람의 주소를 열심히 적던 올리버. 그런데 소포의 특성상 보내는 이의 주소를 쓰지 않으면 붙일 수 없다는 것이 문제였는데. You guys got the right to know who's killing you. I mean, this mighty Oliver. 그는 어차피 폭탄이 터지면 이런 상자쯤은 흔적조차 남지 않을 거라 생각하면서 거리낌 없이 자기 주소를 썼고. 어허. 마지막으로 모든 상자에 우표를 붙이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전국 각지로 보내질 폭탄 소포들이 완성되고. Enjoy your lives now. I'll blow up your happiness just in a second. 주소 자리를 좀 바꿔 적은 거 아닌가요? 올리버는 이것들을 일단 우체국으로 가져갑니다. 그렇게 우체국에 전달된 폭탄이 담긴 소포들. 우체국 직원은 각각의 상자에 소인을 찍는데 바로 그때 올리버가 무작위로 선택했던 주소 중 하나는 이곳 캘리포니아주에서 먼 필라델피아주였고 그 지역까지 보내기엔 우표의 가격이 부족했던 것. 그래서 그 우표물은 반송되기 이르렀으니 맞습니다. 이 폭탄 소포는 그 누구도 아닌 올리버의 집으로 다시 보내지게 되었고. 본인의 주소가 빗물로 온통 번져 있었기 때문에 올리버는 자신이 보낸 폭탄 소포를 남이 보낸 우표물로 착각한 채 신이 나서 뜯었던 것. 즉 그는 스스로에게 폭탄의 대열을 한 꼴이 됐고 결국 엄청난 폭발로 인해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이웃나라 중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중국입니다. 평소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나는 일이 생기면 닥치는 대로 먹어치워야 직성이 풀리는 다혈질의 쉬메이 씨. 오늘 그녀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든 건 다름 아닌 친구가 보내온 한 장의 청첩장 때문인데요. 하필 그때 회사에서 돌아온 남편. 자기야! 나왔어! 무언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눈치부터 살피는데. 무슨 일 있었어? 대답 대신 다짜고짜로 청첩장을 들이미는 쉬메이 씨. 사실 이들 부부는 넉넉지 못한 형편 탓에 예식도 올리지 못한 채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야, 우리도 내년엔 좀 괜찮아질 거야. 응, 내년엔 꼭 결혼식 올리자. 응? 됐어. 펑샤오팅은 뭐 돈이 많아서 청첩장까지 찍은 줄 알아? 돈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야? 진짜 지긋지긋해! 아이고. 친구의 청첩장을 계기로 시작된 부부싸움. 쉬메이는 남편에게 상처가 되는 말까지 서슴치 않았고 늘 참기만 했던 순빙도 이번엔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쉽게 화를 내는 성격 때문인지는 몰라도 벌써부터 고혈압 약을 챙겨 먹어야 하는 쉬메이 씨. 자기야, 물 좀 더 먹어. 그러다 또 목에 걸리겠다. 됐어. 약만 넘어가면 됐지 뭐. 암튼 신경 꺼. 안 그런데요. 싸움은 그렇게 마무리되는가 싶었는데 며칠 후 친구의 결혼식에 다녀온 두 사람. 다녀왔군요. 또 무엇 때문인지 아내 쉬미 씨는 잔뜩 화가 나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무섭게 먹어대는 쉬메이. 저 눈 보세요. 뭐가 불만인데? 걔들은 없는 살림에 결혼 바지까지 했더라. 누군 이딴 거 하나 받고 결혼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딴 거라니? 그러니까요. 정말 너무한다. 부부의 전화기에 걸린 자석고리는 사실 특별한 의미가 담긴 것인데요. 3년 전 어느 날. 자기야, 짠. 두 사람이 부부가 된 날을 기념해 나눠 가진 한 쌍의 자석고리. 비록 가난한 형편에 값비싼 보석은 알 수 없었지만
가까이 가면 한 대 붙어버리는 자석처럼 영원히 꼭 붙어 함께하자는 의미였는데. 이 까짓게 뭐가 중요해. 휴대폰 살 돈은 있고 싸구려 반지 하나 살 돈 없지. 두 사람한테는 결혼 반지를 대신하는 사랑의 증표를 휴대전화에서 보란듯이 빼내는 쉬메이 씨. 그것도 모자라 두 사람의 추억이 담긴 자석고리를 내팽겨쳐버리는 쉬메이. 그걸 본 남편 순빙도 더 이상은 화를 참지 못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게 뭐하는 짓이야. 아이고. 당장 내 눈앞에서 치워. 결국 더 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싸움으로 번지겠다고 판단한 순빙은 자리를 피하고, 남편의 냉랭한 태도에 더욱 화가 난 쉬메이는 감정이 격해지고 마는데. 하지만 늘 그랬듯 시간이 지나면 아내의 화가 풀릴 거라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순빙은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음악을 듣다 그대로 잠이 들었는데,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난 순빙이 방문을 열고 나오던 그때 부엌에 쓰러져 있는 아내를 발견하고 마는데. 자기야! 어젯밤까지만 해도 분명 멀쩡했던 쉬메이 씨,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잠시 후 급하게 병원에 옮겨진 쉬메이. 장 벽이 썩어 구멍이 생기는 바람에 소장 안에 있던 음식물과 세균이 빠져나와 복막염을 일으켰습니다. 안돼! 안돼! 결국 3시간이 걸친 응급수술까지 받았지만 쉬메이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듯 쉬메이 씨가 죽게 된 이유는 부부 싸움을 한 뒤 파킴에 저지른 어떠한 어리석은 행동 때문인데. 자, 그렇다면 쉬메이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쉬메이가 부부 싸움 후에 한 어떤 행동 때문에 결국 사망했습니다. 그 행동은 무엇일까요? 네. 예, 알 것 같아요, 저는. 예. 저도 오늘 좀 알 것 같아요. 달리시죠? 저도 알 것 같아요. 오늘 좀 느낌이 좋네요. 네, 저도 알 것 같아요. 예. 박희순 씨한테 또 마지막 기회를 한번 드릴까요? 아니요. 저는 양보하겠습니다. 헤드트릭, 헤드트릭. 알 것 같아요? 제가 축구에서 헤드트릭을 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근데 위길 탈출 넘버원에서 헤드트릭을 할 것 같아요. 불안하다. 먼저 한번 해보시죠. 두 문제 맞히니까. 네. 저는 솔직히 노홍철 씨랑 약간 그 답을 조율해 봤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치했어요. 일치했어요. 예. 둘이 일치합니까? 둘이? 네, 둘이 일치합니다. 예, 정확히 일치했어요. 그쪽 한번 조율해 보시죠, 그쪽. 뭐라고요? 자, 성경석 씨 먼저 한번 정답 나가시죠. 야, 근데 다 5단 한 명 찾았네요. 5단 한 명.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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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하나 이 사람들 후회하실 텐데. 저 정답이에요, 저는. 제발요. 이제는요. 네. 과일 아니에요? 저 틀린 답이니까 설명 길게 하지 마시고요. 네, 빨리 짧게 하겠습니다. 네. 아까 그 저 쉬메이가 한 가장 많이 한 행동이 뭔가요? 사과를 계속 먹었죠. 예. 사과를. 예. 사과를 먹다 보면요, 특히 이렇게 홧김에 먹다 보면 잘못해서 사과 씨를 먹게 됩니다. 예? 네? 아. 사과 씨가 씨가 절단이 되면 이 황산 중독에 걸릴 수 있어요. 진짜? 네. 맞아 맞아. 설득력 있어요. 모르세요? 예전에 이걸 다룬 적이 있었어요. 네. 프로그램에서. 네. 그때 사과 씨 청산가리가 있다 그랬는데 또 다른 얘기. 청산가리가 있다 그랬어요. 청산 중독이죠, 황산이 아니라. 그리고 사과에는 산이 많잖아요. 산이. 그렇죠. 그러니까. 밤에 먹으면 안 좋다고 그러죠. 예. 아까 보셨잖아요. 그 씨가 안 좋다고 그러죠. 장 벽을 뚫어서 그 위 애기 새 나갔다. 네? 애들이. 그 충분히 사과 씨에서 나온 청산. 네. 빨리 주시네요. 시끄럽다. 슬프니. 그래도 검은 치를 지낸 줄 안에서 좀 그리웠었는데 잘. 아니 유독 사과를 많이 먹었어요. 정답은 사과를 너무 많이 먹어서 산으로 벽이 뚫렸다. 복막염. 하나, 둘, 셋. 이거 아주 흥건하네, 흥건해. 그거 아니구나. 얼굴이 이쁘세요. 네. 네. 이거 말고 다른 게 있어요? 네. 그 사과 씨는 네. 위에 영향을 주는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장이었습니까? 소장 쪽에 문제가 그러니까. 있어요. 저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헤드트릭 한번 해요. 헤드트릭. 좋습니다. 박규선 씨가 세 문제 남았지만. 네. 안경만 보셔도 저렇게 기적이야. 아까 자료 화면을 보니까요. 화면을 보니까 그 여성분이 항상 그
약을 먹더라고요. 고혈압 약을 먹는데 너무 화가 나서 물을 먹지 않았을까? 아니 물을 안 먹었을 것 같아요. 남편분이 물을 많이 먹어라. 그래야 분해가 빨리 된다 그러는데 그거 고혈압 약을 네. 물 없이 먹었다. 물 없이 그냥 계속 먹은 것 같아요. 그게 네. 물 없이 먹으면은 분해가 몸속에서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장을 뚫을 수가 있어요. 장을 뚫으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복막염에 걸릴 확률이 높죠. 그러다 보면 죽어요. 여러분. 물이랑 같이 먹어야 돼요, 약은. 물을 안 먹었다. 네. 와, 이거. 좋은데요? 헤드트릭 가능성 있습니다. 왜? 박희승이 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라면. 아유, 동참하실 분 동참하세요. 네. 네. 형님. 동참하세요. 동참이 없나요? 저 혼자 쓸쓸하게 맞추겠습니다. 네. 물을 안 먹었다. 오, 자신감 보세요. 얼굴 기대된다, 얼굴. 잠깐. 동참하세요. 동참하세요. 왜 동참 안 하셨어요? 이렇게 즐거운 일인데. 네? 아이 그 네. 아쉽네. 네. 아쉽게 3연속은 실패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한번 가봐요. 네. 아, 같이 해 아, 정답자 입장. 그렇습니다. 네. 아, 저희가 예. 네. 정은들 조율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아우님이 오늘 한번 예. 뛰어볼까요? 예. 그 아까 열쇠고리를 바닥에다 팽개쳤습니다. 아, 말도 못했어요. 자, 그 다음 한번 넘겨볼까요? 그러면서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은 이 여성분. 그렇죠. 이 맹양이. 거기다가 이제 남자는 또 방으로 들어갔죠. 그럼요. 혼자 남겨졌어요. 혼자 거실에 남겨졌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고요. 네. 화나면 어떤 행동을 했나요? 먹죠. 그때 보였던 건 뭐? 열쇠고리. 와우! 열쇠고리. 뚝 먹으면 바뀌네. 아, 네. 아니 두 분이 저와 같은 답을 네, 생각했을지 몰랐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넘겨볼까요? 예. 핸드폰 고리를 먹었다는 예. 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핸드폰 고리가 자석으로 되어 있었다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간과할 뻔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장의 다른 부위에 들어있던 두 자석이 붙으면서 장 협착이 일어나면서 장의 구멍이 뚫리면서 예. 오만 이물질이 쏟아져. 완벽해, 완벽해. 붙는 부분 여자 예, 예, 자석의 입술이 굉장히 뾰족한 아, 그렇죠 그렇죠 고분의 예. 예. 고분의 장이 붙는 거 붙은 거 예. 정답 가실까요? 그 여자분께서 자석이 달린 안돼 핸드폰 고리를 예. 먹었기 때문이다 아시죠? 예. 아, 야. 야. 막타주세요. 네.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예. 이건 좀 색깔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좀 색깔 있는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짜잔. 박희수 씨 소감 한 말씀 좀 드릴게요. 네. 동참하실 분 동참하세요. 황당 실화 위기의 사람들. 평소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는 것으로 푸는 버릇이 있던 다혈질의 쉬메이 씨. 남편과 말다툼을 하던 끝에 홧김에 어떤 무모한 행동을 한 그녀는 끝내 복막염으로 사망하고 말았는데 과연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바보 같은 행동은 무엇일까요? 부부 싸움 중 두 사람만의 증표였던 자석고리를 내던진 쉬메이 씨.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게 뭐하는 짓이야! 당장 내 눈앞에서 치워! 알았어 이딴 거 다시는 볼 수 없게 내가 다 먹어 치워줄게! 아~ 그래 맘대로 해 맘대로 해봐!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더 화를 내는 남편이 없지. 야속했던 그녀는 아니, 그냥 흥분하고 화가 나면 잠시 후 벌어질 일은 상상도 못한 채 자석고리 두 개를 몽땅 집어삼켜버린 것 그리고 그날 밤 몸속에 들어간 두 개의 자석이 장벽에 들러붙으며 극심한 통을 일으켜 쓰러진 쉬메이 씨. 저 사실 마지막 저거까지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급하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렇듯 자석을 삼켜 죽음을 맞이한 쉬메이 씨의 이야기가 단지 남의 일로만 느껴지십니까? 자석을 삼키는 사고는 행동 특성상 무엇이든 입으로 가져가는 만 3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쉽게 일어날 수 있는데요. 냉장고에 붙이는 병따개부터 아이들의 장난감까지 자석은 생활 속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데다 작고 매끄러워 자칫 삼키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왜 자석을 삼키는 것이 치명적일까요? 우선 아이들이 쉽게 삼킬 수 있는 지름 2.5cm, 두께 1cm의 자석을 준비했습니다. 이때 자석의 무게는 36g. 그럼 이렇게 작은 자석의 힘은 어느 정도일까요? 300배 가까이 무거운 커다란 쇠둥이도 거뜬히 끌어당기는 자석. 떼어낼 때도 있는 힘껏 잡아당겨야 겨우 떨어질 정도로 끌어당기는 힘이 셌고, 이번엔 자석을 계란에 갖다 대자. 자석의 힘으로 순식간에 터져버리고 마는 계란. 이렇듯 강력한 힘을 가진 자석이 만약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게 된다면 얼마나 위험할까요? 실험을 통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기다란 모양의 풍선을 사람의 장이라고 가정하고 그 안에 물과 자석을 넣은 뒤 풍선을 불었습니다. 이는 앞서 살펴본 휘메이 씨의 경우와 같이 두 개의 자석을 함께 삼켰을 때 자석이 각기 다른 장에 붙게 됐을 때의 상황인데요. 자석이든 풍선을 겹쳐놓고 장이 연동운동을 할 때처럼 풍선을 위아래로 흔드는 순간 터져버리고 마는 풍선. 각각 다른 풍선 안에 들어있던 자석 두 개가 순식간에 들러붙으면서 풍선이 터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서로 다른 장에 자리 잡은 두 개의 자석이 서로 끌어당기려는 자성을 발휘하게 되면 잡아당길 때 생기는 압력에 장 손상은 물론 목숨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사실. 작은 자석을 하나만 삼켰을 경우엔 대변형에서는 잘 빠져나가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석을 두 개 이상 여러 개 삼켰을 경우에는 각각 다른 자석이 다른 장에서 자력을 발휘하면 장내에 고정되기 때문에 장에 압력을 가하고 또 이라고 인해서 장이 썩게 되고 장에 구멍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장내에 있던 이물질과 세균들이 몸속으로 들어가서 폐혈증을 유발할 수 있고요.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05년 미국에서는 자석으로 된 블록 세트를 가지고 놀던 두 살 난 아이가 작은 자석 두 개를 삼켜 안타깝게 숨지고 말았고, 또한 2007년 우리나라에서도 4개의 자석을 한꺼번에 삼킨 남자아이가 고토와 피를 토하는 등 심각한 합병증을 보여 병원에 옮겨졌고, 결국 십이지장을 절개한 후 자석을 제거하는 큰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칫 목숨마저 위협할 수 있는 자석 삼킴 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행동 특성상 무엇이든 입으로 넣는 3세 미만의 아이들에겐 길이 5cm, 지름 3cm 미만의 작은 자석이 붙어있는 장난감은 되도록 주지 말고, 부득이하게 사용하게 된다면 혹시 자석이 떨어지지는 않았는지 항상 주의 깊게 살펴보고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자석은 들 수 있으면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며, 끝으로 만약 자석을 삼켰다면 당장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해도 빠른 시간 내에 병원을 찾아가야 합니다. 화가 나면 먹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던 다혈질의 쉬메이 씨. 그녀는 부부싸움 끝에 자석고리 두 개를 집어삼키는 어리석은 행동을 저질렀고, 결국 몸속으로 들어간 두 개의 자석이 소장에 달라붙어 폐혈증으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단지 바보 같은 사람들의 일로만 느껴지십니까? 최소한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당신도 언제든 황당한 사고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